빵도. 그래도 와이파이가 3000K 정도 나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킨이나 먹을까? 치킨? 아니, 뭐 먹는 거지? 네, 좀 더워요. 제가 좀 많이 덥죠. 저만. 뭐 먹지? 반마리만 먹을까, 치킨? 후라이드 치킨 반마리? 네, 내가 여기 비우면 사람들이 막 어딜 비춰. 몰라, 씨. 잘 나오는데 갑자기. 일단 시키고 올게요. 뭐 먹지? 근데 여기, 아, 여기 갑자기 전파가 너무 좋아지니까. 아, 여기 눌러 앉고 싶은데? 야, 그냥 술이나 먹을까요? 그냥 그럭저럭 사람. 나 질문이래. 질문하러 가시죠. 흰살 치킨. 후라이드 치킨 반말이 근데 얼마 안 되겠지? 그거 맛있겠는데? 양념 치킨 반말이 먹을까? 양념 치킨? 캔맥주. 순살 치킨만 있네. 아, 주문하실 때가 있어. 양념, 하이, 양념 치킨 하프 사이즈도. ビール 1つ ください。 2300円。 아, 근데 여기 좋다. 시원하다.
아, 이런 곳이 있었다니. 야. 너무 좋아요. 아, 바이. 여기는 근데 푸드코트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다른 가게 여기저기에서 시켜서 여기서 그냥 다 먹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뭔가 중국 요리도 있고 또 뭐지? 잘 모르겠다. 뭔가 이것저것 있어. 설명을 못하겠어. 햄버거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앉아야겠다. 여기 뒤에 이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는 명당. 앉아도 되겠지? 왕따서. 아 근데 오늘 진짜 생각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엄청 많죠? 오늘
나사. 시원한데 그래도 더워. 나는 이게 나의 어딨냐? 여긴가? 안 돼, 아무나 다 입어야지. 그런 게 어딨으니까. 너무 근육이 있는 사람이 입으면 또 그렇지 않을까요? 와, 근데 다 옷이 다 쭈글쭈글해졌어. 땀을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원래 이렇게 약간 각져 있었단 말이야. 쭈글쭈글해졌어. 약간 살짝 안 맞나? 다른 소식 뭐요? 또 궁금한 게 있어? 일주일 만에 그렇게? 일주일 만에 회식도 할 말 있어. 아, 회식 장난 아니더라. 요즘 애들이라고 해도 막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 맞아. 회식도 비싸기만 하긴 했죠. 그냥 술 무제한이 한 4,000엔 분이고. 근데 천엔이 음식값인데, 음식이 어이가 없게 나오더라.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제 음식 몇 개 포함 술 무제한 뭐 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5,000엔이었는데, 이제 음식 종류를 이렇게 막 나열해 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가라아게가 있어. 가라아게. 근데 가라아게가 이제 나오는데 6명이잖아요. 6명인데 6조각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야키토리도 근데 술 종류는 아무거나 다 시킬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좋긴 했었는데, 야키토리도 이제 6개가 나와서 이제 하나씩 먹으면 끝이야. 그렇게 이제 딱
한 입씩 먹을 수 있는 8개가 나오고 술 무제한 2시간 해가지고 5,000원 1차 받더라고요.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건 이제 8 종류에 딱딱딱딱딱 이렇게 나오고 끝이지. 어이없잖아. 그런데 왜 예약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밑에 있는 애가 예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팀장님이 이제 안고 남녀 비율 남자 11명에 여자 1명. 근데 여자도 다 나이대가 저랑 엄청 많이 차요. 98년생이야.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2001년생. 몰라, 그냥 예약했겠지 뭐. 아, 여자 거의 없어요. 여자 거의 없지. 여자 그나마 많은 데가 어디지? 아니, 여자 별로 없어. 회사 자체가. 와, 근데 나는 이제 그 신입사원들 이야기를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해. 이제 신입사원 두 명이 같은 대학교 나오고 1년차가 이제 그 사람의 대학 선배인가? 아무튼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이제 세 명이서 자기 대학교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야. 저는 회사에서 말 거의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라 하는지 별로 듣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별로 말을 안 해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컨디션 좀 안 좋아지고 이제 멍 때리면서 아 이러고 있는데 옆에 이제 팀장이 앉아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대학교 이야기하고. 대학교 교수님 이야기하고. 그러고 이제 일본 애들은 막 여기저기 회사 합격을 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합격하는 회사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원래 거기가 여기보다 월급 더 많이 준다고 했는데 그냥 여기로 왔어요 이러고 있어. 재밌다니까. 아니 지원비 안 나와. 지원비 안 나와. 그러니까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회식은 지원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환영회 같은 거는 안 나왔나? 참석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이제 거의 자유야. 원래 안 해도 그냥 안 한다고 말하면은 거기서 끝이란 말이죠. 근데 귀찮아서 안 한다고 말 안 했어요. 근데 컨디션 안 좋은 줄 알았으면은 그냥 참석 안 하는 건데 사람들 다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안 써. 아무튼 회사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엄청 자유로운 분위기. 환영해. 팀장도 그냥 막 듣고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그냥 계속 듣기만 해. 팀장님 좀 착한 분이셔가지고.
그러고 말았지. 근데 막 저는 이제 직원들이랑도 막 그렇게 말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디 사냐 어디 사냐 막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에 나 여기 산다고 그러니까 근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 거야. 아 뭐야 맞다. 와 근데 생각보다 제대로 나오는데? 맞을 수 없어. 맞을 수 한 번도 없어. 한 3년차인가 4년차인데 3년차인가 그 사람이 한 번도 맞을 수 없어. 맞는데? 맛있겠는데? 나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요. 그냥 대충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시노코보에서 파는 거 거의 비싸게 나오네. 시노코보 가면은 이렇게 나와. 이 식판에다가. 이렇게 먹을게요. 고생했다 오늘도. 아 근데 오늘 진짜 사람들이 진짜 밖에 많이 나와서 이런가 봐. 진짜 전파가 나 일단 하나 먹을까? 맛있겠구만.